자, 중2 구미중 도서 중 미래엔 교재 4단원 본문 파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휘, 단어, 대화, 표현, 그다음에 문법 했고요. 마지막 파트인 본문 파트입니다. 자, 먼저 선생님이 형광펜 칠해놨습니다. 여러분도 형광펜 칠해 두시고요. 형광펜 칠한 거 그냥 따라서 그냥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면서 도대체 여기에 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싹스 끊어읽기 첫 단계 늘 하는 끊어읽기 하면 이게 곧 내용 파악하면서 해석하는 거고요. 플러스 여러분들이 형광펜 예상을 하셔야 되는데, 형광펜 예상 확인인데 제가 요 단계는 지금 먼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끊어읽기 형광펜 예상, 입이 예상은 되어 있고요. Socks for Grandpa, 할아버지를 위한 양말이죠. 본문 제목은 Socks for Grandpa고요. 그 다음에 4단원 전체의 제목은 Giving a Hand, 도움을 주기. 됐습니까? Giving a Hand가 4단원 전체 제목이고, 4단원 본문의 제목은 Socks for Grandpa인 걸로 봐서, 이게 Socks for Grandpa가 할아버지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모양이네요. 전체 제목은 Giving a Hand니까. Hand도 중요하다고 볼수 있죠. 전체 제목에서 Giving a Hand의 Hand도 파악해 두시고요. 그래서 케네스 신호주과 grew up 이 사람이 케네스 신호주과라는 아이가 어른이 자랐습니다. 성장했습니다. 어디에서가 보이네요. 어디에서 in a big happy family of three generations 3대로 구성된 아주 대가족 행복한 대가족에서 케네스 신호주과가 살았다. 아, 성장했다. 자, 그래서 grew up 그다음에 in big of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문장의 구조는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where에 대한 대답. 어른이 성장했는데 어디에서 여기에서 성장했다는데 대가족 행복한 가족이죠. 가족은 가족인데 어떤 가족인지 얘기하려고 3대로 구성된 할때 전치사 verb가 사용됐죠. 이 문장. Since he was little, he has always been very close to his grandfather. 그래서 그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는 항상 매우 친했었다. 누구에게? 그의 할아버지에게. 그래서 여기서는 since 그 다음에 has always been의 관계 얘기할 거고요. since의 다양한 의미도 얘기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요것도 조심해서 잘 보라고 했었죠. Since he was little, 이 부분의 시제와 이 부분의 시제. 그 다음에, since he was little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에 따라서 얘가 네 가지 중에서 뭔지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빈도 부사 위치 같은 것도. 그 다음에 얘는 close라고도 읽을 수 있고, close라고 읽을 수도 있는데, close라고 읽을 때이 뜻과 close라고 읽을 때 뜻이 달라지죠. 그런 얘기 할 예정이고요. 계속해서 he was Kenneth's first friend, his trusty driver and his cook. 그는 케네스의 첫 번째 친구이자 그의 믿을 만한 운전기사이자 그리고 그의 요리사였었다. he에 대한 얘기, his에 대한 얘기. trusty는 파생어. 일단 trusty의 품사가 무엇이며 그다음에 다른 품사 형태들은 단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명사는 어떻게 생겼는지, 형용사는 어떻게 생겼는지, 동사는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얘기, 히스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쿡에 대한 얘기 하겠죠. 오케이, 요런 것들 써 있는 거 보니까 이게 1, 2, 3, 4, 5 중에 뭔지 충분히 파악이 될 거고요. He also taught him many life lessons. 그는 또한 가르쳐 주었다. 그에게 많은 인생의 교훈들을. he에 대한 얘기, him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4번 문장도 1, 2, 3, 4, 5 해주셔야 되겠죠. 1, 2, 3, 4, 5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life도 우리가 좀 얘기할 게 있네요.
라이프의 다양한 의미와 이 문장에서의 의미. 그 다음에 뭐 올소의 위치는 빈도부사하고 같아. 얘도 부사인데요. 빈도부사는 아니지만 빈도부사하고 같은 위치에 들어간다는 거. 오케이. 올소를 쓰지 않고 똑같은 표현하고 싶으면 문장 끝에 쉼표하고 뭔가를 써도 되죠. 잘 알고 있는 거 것일 테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장. He was the person who Kenneth respected the most in the world. 그는 케네스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했었던 사람이었다. 이것도 he에 대한 얘기 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who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뭐 예, 성전 붙여주시고 이름만 불러주지 마시고 성을 붙여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다음에 이게 무슨 급 표현이니까 무슨 급 표현이니까 뭘 좋아하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아까는 뭐 2번 문장하고 6번 문장하고 비교해보면 여기는 접속사 since인데 여긴 접속사 when이죠. since하고 when의 차이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When Kenneth was 4, Kenneth가 4살이었을 때 his grandfather went out for a walk one day and got lost. Kenneth가 4살이었을 때 할아버지께서 외출하셨다. 뭐 때문에 산책하기 위해서 어느 날 산책하기 위해서 외출하셨고 그리고 길을 잃으셨다. 뭐 웬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뭐 이거 통째로 산책하기 위해서 외출하다란 표현 통째로 외워두시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one day 하고 someday 하고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omeday 띄웠어야 되겠죠, 이건. one day, someday 서로 비교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and got lost가 보이는데요. 뭐 여기서는 일단 get의 다양한 의미 한번더 얘기할 수 있겠죠. get의 다양한 의미 할 거고 and하고 got 사이에 뭐가 생략됐으니까 그리고 get의 형태가 왜 하필이면 got이 되어야만 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lost 뭐 바꿔 쓸수 있는 거뭐 이런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의 몇 번째 녀석이죠, lost는. 오케이. He had Alzheimer's disease. 그는 뭐를 앓게 되었다? 알츠하이머 질병에 걸리게 되었다. 그 다음에 어떤 질병에 걸리다, 뭐 감기 걸리다 이런 표현 할때 쓰는 그 표현. 감기 걸리다도 질병에 걸린 거니까 그때 쓰는 거하고 같은 동사를 써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치매라고 하죠, 보통. 치매에 걸렸다. 그 다음에 8번 문장. Everyone in Kenneth's family was in shock. 케네스 가족의 모든 사람들이 뭐에 빠졌다? 충격에 빠지게 되었다. 오케이. 여기서는 이제 everyone하고 in Kenneth's family 사이에 생략된 말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하필이면 전치사 in이 선택되어야 하는지, 전치사 빈칸 문제 대비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in 플러스 무슨 품사면 마치 또 어떤 품사처럼 행동할 수 있다 했습니다. 어떤 품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 품사의 역할을 하니까 얘들 이렇게 끊어 이렇게 치우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his condition became worse over the next 10 years. 그의 상태가 더 악화되어 갔었다. 참. 요 녀석 바꿔 쓸수 있는 거 became 대신에 쓸수 있는 동사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어떤 동사를 쓰면 이런 느낌인데 어떤 동사를 쓰면 이런 느낌이 된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런 느낌을 주는 동사가 무엇이고 이런 느낌을 주는 동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over 아자 그다음에 worse가 뭐의 비교급인지 얘기할 거고요. 그다음에 over the next 10 years의 뜻이 그 다음 10년에 걸쳐서 이런 뜻이죠. 그 다음 그 이후 진단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이후 10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over의 의미가 뭐며 이 자리에 왜 over가 와야 되는지도 익혀두셔야 되겠죠. over the next 10 years의 뜻이 뭐다? 그 다음 그 이후 진단받은 이후 10년에 걸쳐서 점점 더 악화되어 갔다. 치매가 점점 심해졌다. He wandered off at night so often that someone had to keep an eye on him all night long. 그가 막 방황하고 돌아다녔다. 언제 밤에
어떻게 매우 자주 그래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어야만 했었다. 그를 밤새도록 수거 돌아다니던 한 수거.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해서 자세하게 다뤘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헤드 투에 대한 얘기, 수거 외워야 돼, 두어야 할 수거 뭐뭐를 지켜보다. 그다음에 힘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all night long. 뭐 over the next 10 years를 통째로 외우듯이 all night long 이란 표현도 익혀주셔야 되겠죠. 헤이, 자 그다음, 자 여기서부터 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글을 이렇게 끊을 수 있는데, 선생님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여기 끊질 않았죠. 자, 그래서 어떤 비슷한 얘기를 하는 덩어리별로 끊어주면, 1번부터 시작해서 연관성을 통해서 끊어보면, 케네스 신오주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배경으로 성장했는지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계속해서 성장 배경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1번하고 2번하고 이어가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어가는 게 좋겠죠. 이것도 이어가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부터는 좀 얘기가 달라지죠. 6번부터 다른 얘기, 조금 다른 얘기가 시작되니까 요렇게 새로운 덩어리가 패러그래프라 합니다. 하나의 패러그래프. 뭐쓸 필요는 없고요. 덩어리 패러그래프가 형성됐고, 여기서부터 새로운 패러그래프, 두 번째 패러그래프 시작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의 또 새로운 덩어리, 뭐 예살이었을 때 뭐 알츠하이머 증세가 처음 발현되는 내용이죠. 뭐 어느 날 산책하러 나갔는데 길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알고 봤더니 왜 이러지? 병원 갔더니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당연히 주가격도 충격받을 거고, 그다음에 나아진 게 아니고 점점 치매는 약이 없죠. 불치병입니다. 참 슬픈 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추억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어쨌든 안 좋아졌고요. 케네스를 비롯해서 가족들 매우 슬펐겠죠. 그래서 증상이 어느 정도까지 심했는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밤에 막 돌아다녀가지고, 아 맞다, 나 어디 가야 되는데, 나 약속이 있는데 이러면서 한밤중에 약속이 있을 리가 없는데 막 나가고 이러신단 말이죠. 그래서 할아버지 그러시면 안 돼요 하면서 말릴 사람이 계속 불침범이라 그러고요. 불침범, 자지 않고 아니 불자에 잘 침자. 그 다음에 뭐 불침범을 서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이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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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두 단어로 돼 있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뭐 이거나 이거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뭐 이런 거죠. 오케이. 교훈은 레슨이고요. 질병은 디지즈고요. 존경하다는 리스펙트고요. 그다음에 겟 로스트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상태, 제너레이션 세대, 그다음에 원드로프 방황하다, 또는 돌아다니다 수호고요. 그다음에 신뢰할 만한 이란 형용사고요. 신뢰할 만한, 뭐 믿을 만한 해도 되겠죠. 믿을 만한. 그 다음에 여기에 빠져있지만 누구누구를 지켜보다 이런 수거, 누구누구를 지켜보다 keep on eye on 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밤새도록 all night long, 그 다음에 그 다음 10년에 걸쳐서 over the next 10 years 이런 덩어리, 산책하기 위해 나가다 go out for a walk 이것들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진짜 끊어있게 하고,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여기는 광패니까입니다. 예상하기. 자, 새로운 패러그래프입니다. One night, 어느 날 밤에 Ken's grandfather got out of bed. 할아버지께서 침대 밖으로 나오셨다. 그리고 그 장면을 케네스가 봤다. And Kenneth saw it.
뭐 형화면 칠할고 한뭐두 군데 정도 나오고 있죠. 뭐 개세 다양한 의미 다시 얘기할 것만 같고요. 그 다음에 at that moment 그 순간에 moment란 단어 이번 과에 나왔죠. 그 순간에 he said to himself. 자 이거 그는 혼잣말 했다. 뭐라고 했냐? Why don't I put? 왜 내가 put 해두지 않는 거지? 두지 않는 걸까? Press sensors. 압력 센서들을 어디다가 on the heels of his socks 그의 양말의 발꿈치에다가 뒤꿈치에다가 왜 압력 센서를 달아 설치해두지 않는 걸 put 해두지 않는 걸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아이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으니까 아이디어를 실행하기 위한 부분 패러그래프 이어집니다. There were many things that Kenneth had to do. 그래서 케네스가 해야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 자, 일단 뭐 요까지 한 패러그래프로 봐도 되겠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부분이겠죠. 많은 일들이 뭔데?라고 물어볼까 봐. 그래서 he first had to create. 그는 먼저 만들어야만 했었다. 창조해야만 했었다. A pressure sensor. 압력 센서를. And then 그리고 그런 다음 찾아야만 했었다죠. 찾아야만 했었다. 뭘 찾아야만 했었냐면 a way to send a signal to his smartphone. 방법은 방법이다. 어떤 방법? 신호를 보내기 위한 방법이죠. 누구에게 신호를 보내냐면 그의 스마트폰에게 신호를 보내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만 했었다. 자, 요거 뭐 흥업배치할 거 많죠. 뭐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뭐 다섯 군데 뭐 이런 것 보이죠? 여러분도 다섯 군데 찾아보세요. 예상하세요. 꼭 이게 중요합니다. 새로운 패러그래프 이어집니다. 할 일이 많았다라는 말로 앞 패러그래프, 앞덩어리 끝났고요. 제일 먼저 해야 할일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해야 할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글의 순서에서 올소 같은 거 14번 문장이 먼저겠냐 15번 문장이 먼저겠냐라는 거에서 올소 같은 게 아주 중요한 힌트를 주는 거죠. 그래서 Kenneth also tried what many different materials to make comfortable socks for his elderly grandfather. 그는 또한 시도해 보았다. 많은 다양한 재료들을 편안한 양말을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위한 그의 나이 드신 할아버지를 위하여 위한 편안한 양말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재료 아이 재료보다 이 재료가 좀더 컴포터블 할것 같아 어이 재료 이 재료는 아까 그거보단 언컴포터블한데 불편한데 컴포터블 언컴포터블 기억나시죠? 불편한 아니 편안한 불편한 그 다음에 여기 생뭐 형광패치랄 거 하나 나왔고요. 지금 흉합해 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뭐 글의 순서 때문에 했고요. 뭐 일단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정도 보이죠? 뭐네 군데, 다섯 군데 정도 될 수도 있고요. 자 여기까지가 한 패러그래프네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할 일이 많았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만 했었다기보다는 이것도 이것까지도 했다라는 얘기 나오고. 그 다음 16번 문장 When he felt like giving up 그가 뭐 하는 것을 원했을 때 포기하기를 원하는 기분이 들었을 때 He thought about his grandfather's safety 그는 할아버지의 안전에 대해서 생각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칠할 거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뭐네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정도 보이죠. After much trial and error. 그래서 아주 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후에 he finally succeeded in making his device. 그럼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무엇을 그의 장비를 만드는 것을. 오케이. 그래서 뭐 행복치랄 거뭐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정도 보이죠. 네 군데, 다섯 군데 정도 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마침내 성공했다 그랬으니까 이제 18분 문장 이런 내용 나오는 거죠. When it first worked, he was so happy that he jumped for joy. When it first worked, 그것이 처음으로 작동했을 때, he was so happy. 그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정도 보이죠? 자, 기뻐서 했고, 그 다음에 뭐 19번 문장, 기뻐서 기쁜 감정을 표현하는 19번 문장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한 덩어리로 보입니다. 20번 문장 살짝 봤는데, 그래서 16번부터 19번까지가 또 하나의 덩어리고요. 자, 그래서 19번, he could not believe that his invention actually worked. 그는 믿을 수가 없었다. 와, 도저히 믿기지 않아. 대단한 일을 해냈어. 그의 발명품이 실질적으로 작동했다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오케이. 그래서 뭐 형광펜칠 할거한 군데, 두 군데 정도 보이죠? 뭐세 군데까지 볼수 있겠고요. 그쵸? 그다음 20번. For his grandfather, Kenneth is the best inventor in the world. 그래서 그의 할아버지에게는 걔네는 최고의 발명가입니다. 세계에서 네가 최고, 이 세상 최고 발명가야. For Kenneth, Kenneth에게는 his grandfather is still his best friend. Kenneth에게는 그의 할아버지는 여전히 그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치매 걸렸으니까 운전이라든지 요리 같은 것은 못 하시게 됐더라도 친한 친구, 그렇죠? 나이가 드셨으니까. 있습니까? 자, 그러면 형광펜 칠한 곳, 여러분 예상한 곳에 어느 날 밤에 원나잇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여기 이렇게 생긴 거 오는 거 당연한 거 너무 쉽죠 이런 건. 그 다음에 뭐뭐 바깥으로 나오다라는 얘기, 겟의 다양한 의미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out of의 반대말, out of bed가 침대 밖으로니까 침대 안으로는 뭐냐라는 얘기겠죠. And Kenneth saw it. 케네스가 그것을 보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순간에라는 표현할 때 전치사 at이 사용되죠. 그 다음에 that의 다양한 의미 중에서 뭔지 그 순간 moment란 단어는 여러분들 당연히 알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어휘할 때 여러분들 열심히 하셨으니까 그 순간 He said to himself. He에 대한 얘기, himself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himself는 종류가 뭐냐라는 거, 생략할 수 있냐 없냐, 위치 이동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 다음에 why don't I put, 진짜 이유가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뭔가 뭐 제안하거나 권유하는 표현이죠. why don't I put.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주어가 I이긴 하지만 제안이라 자기 스스로에게 제안하는 거니까 요거 바꿔 쓸수 있는 표현 얘기하겠습니다. Why don't I put? 그다음에 put 대신 쓸수 있는 거 놓다 두다란 뜻이니까 put 말고 P로 시작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죠. Pressure sensors 압력 센서들을 왜 내가 두지 않는 거지? 설치하지 않는 거지? 그다음 전치사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에? On the heels of his socks. 그의 양말의 뒤꿈치에다가 뭐 힐이라는 단어 나오고요. 양말의 뒤꿈치니까 전치사 뭔가 사용되는 게 당연해 보이죠. 헤이. 자, pressure는 파생어 한번 살펴볼까요? pressure의 품사는 뭐고, 그 다음에 다른 품사는 어떤 형태로 생겼는지, 뭐 동사형은 뭐냐, 형용사형은 뭐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there의 두 가지 의미 중에 뭔지, 그 다음에 이 자리에는 왜 is도 아니고 was도 아니고 are도 아니고 were가 하필이면 와야 되는지, 그 다음에 that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으면 깜짝 놀라죠. 이렇게 had to do. 그 다음에 had to 또 나오고 있죠. 이거에 had to가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Had to는 여기에 있는 누군가와 잘 어울리는 형태죠. 그리고 뭔가를 쓸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또 had to 나오네요. He first had to create. 그는 create 대신 쓸수 있는 거. A pressure sensor. 압력 센서를 창조해내야만 했었다. 그리고 그런 다음, 뭐, 대내 세 가지 의미 중에 뭔지 자연스럽게 알 거고요. 그 다음에 find가 왜 이렇게 생겨야 되는지 설명을 해줘야겠어요. 왜 다른 형태로, find가 다른 형태로 변화될 수 있는
게 많은데 왜 하필이면 find가 돼야 되는지. 그 다음에 away to send에 대해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A를 B에게 보내다 할때 전치사 away to send a signal to whom 인데 to what이네요. to his smartphone. 그의 스마트폰에게 신호를 보낼 방법을 찾아내야만 했었다. 엔드가 있으니까 해야 할 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어떻게 보면 총세 가지 일을 해야 됐다고 봐야 되겠어요. 요것도 해야 됐고, 그 다음에 요것도 해야 됐고, 그 다음에 요것도 해야만 됐던 거죠. He also tried. 또한, 뭐, try의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둘 중에 무슨 뜻이 지금은 어울리는지. 많은 다양한 재료들을 tried 해봤다니까. try의 1번 뜻과 2번 뜻 중에서 뭐가 어울리죠? 그 다음에 to make 명형부 할 거고요. So comparable sucks. comparable 반대말은 잘 아시죠? 뭐 붙이는지 앞에다가 comparable 앞에 뭐를 붙이면 불편함이 되죠. 전치사 그의 나이 드신 할아버지를 위한 편안한 양말을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재료들을 또한 한번 해봤다. 그 다음에 새로운 부분. 자, when he felt like giving up. 그가 포기하는 것을 원했었을 때, 뭐, when의 다양한 의미 중에서 1번이냐, 2번이냐, 3번 잘 아시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거 보이죠? 수거. 뭐뭐 하기를 원하다라는 수거가 뭔지. 그 다음에, 여기에, 그가 포기하기를 원했을 때인데, 여기다가 무엇을 포기하기를 원했는지를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상 뭐를 포기하고 싶었겠습니까를 한번 생각, 우리말로 생각하고 그걸 영어로 만들어서 한번 집어넣어 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he thought about his grandfather's safety. 뭐 여기 소유격 쓰는 게 당연하죠. 그의 할아버지의 안전. 그 다음에 뭐 세이프의 다양한 뭐 세이프도 있고 세이플리도 있고 세이프티도 있는데 왜꼭 세이프티가 와야만 하는지 설명할 수 있죠, 당연히. 그 다음에 after much trial and error,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후에 자, 머치가 와야 돼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되겠죠. 왜 매니가 오면 안 되겠니? 그 다음에 시행착오라는 단어, trial and error라는 단어 알아두시고요. 통째로 외워야 할 수거죠. trial 하면 try의 명사형이고, error는 실수란 뜻의 명사죠. 그래서 시도와 그리고 뭐 실수니까 시행착오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통째로 알아두시고요. 또 수거가 하나 더 보이죠. 뭐뭐 하는 것에 성공하다. 자, 얘는 저 앞에 3과에서 G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인데 여기에 끝에 F로 시작하는 무슨 전치사를 써야 된다는 거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거하고 뭐 맞물리는 겁니다. 전치사가 있어야지만 명사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표현들이죠. 그래서 무엇 무엇을 성공하다는 succeed만 쓰면 안 되고 전치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뭐뭐에 성공하다라는 수거와 그런 비슷한 거 3단원에서 설명했던 녀석도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make가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making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1번이냐 2번이냐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스펠링 주의해 주세요. 여기에 이거 말, C 말고 다른 게 오면 안 되는 이유는 여기에 세이프티가 와야 되는 이유하고 똑같죠. 네, 그래서 그의 장비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마침내. 어찌 C 써야 되는 이유가 있죠. Finally 오면 안 되는 이유 잘 아실 거고요. When it first worked. 그것이 처음으로 작동했었을 때, 이에 대한 얘기, 워크의 다양한 의미와 이 문장에서의 의미. 그 다음에 he가 누군지, he was so happy. 이거의 주요 문법 보이고 있죠. 그래서 he jumped for joy.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앞에서 수업할 때 바꿔 쓸수 있는 다양한 표현도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럼 매우 행복했다. 그래서 그리고 대세 다양한 종류 중에서 뭐 하는 대신요 바꿔 쓸수 있는 건 뭐며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얘기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수고 기뻐서 펄쩍 뛰다. Jump for joy.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여기에 safety 오고 여기에 device 오듯이 여기에도 joy라는 어떤 품사가 와야 되겠죠. He could not believe that.
His invention actually worked. His invention이 뭐를 가리키는지, 그 다음에 actually 아니고 actually, 그 다음에 work에 대한 의미 앞에서 했었는데, 뭐, 연결해서 설명하겠고요. He가 누군지. 그 다음에 for his grandfather, for Kenneth 전치사. 이제 더 최상급이죠? 뭐 좋아하죠? 뭐 통째로 외워둬야 될 세계 세상에서 in the world. 뭐 그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스틸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에서의 스틸의 의미. 오케이. 자, 예상했던 대로 됐나요? 첫 번째 동영상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잠깐 끊고 형광펜 칠한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시기 바라고요. 이게 원래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